네, 오늘 뉴스인 이슈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내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러게요. 네, 어렸을 때 좀 어린이날이면 설레곤 했는데 어른이어서 그런가요? 이제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라는 궁금증도 있는데, 자, 자녀들에게 좀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예전에는 이제 뭐 이런 인형 같은 걸 선물을 했다면 요즘은 주식으로도 또 많이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 중에 단연 1위가 또 삼성전자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요. 예. 좀 살펴보면요. 어린이날에 어떤 거 받으셨었어요? 저는 인형을 좀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저도 자동차 인형 이런 걸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쵸, 예. 장난감이 좀 줄을 이뤘었는데 지금 이제 천만 주주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물해주는 트렌드도 조금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자녀들한테 이제 주식 선물을 많이 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이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자녀들한테 이제 장기적인 좀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가치주들을 선물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예. 삼성전자가 10년 넘게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제 가장 선물하고 싶은 그런 주식으로 꼽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뭐 삼성전자 이제 10년 흐름을 봐도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실제 수치로도 왜 이것을 많이 선호를 하느냐라고 알 수 있는 것이 20대 미만 미성년 주주 수를 좀 살펴보니까 2020년 말에 11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기점을 이제 살펴보니까 35만 명 까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새 3배 가까이 증가를 한 수치이고 조금만 더 뒤로 가서 2018년과 비교해서는 그때는 이제 20대 미만의 미성년 주주가 삼성전자의 미성년 주주가 1만 5천 명 불과했다고 합니다. 15,000명에 불과해서 그 3년 사이에 또 24배 가까이 이제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균 주식 수를 1인다 한 41주 정도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한 명당 270만 원 선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추세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렸을 때 은행을 손잡고 부모님이랑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통장에 돼지 저금통 넣어서 저금하는 그런 재테크 그런 방법들을 경제관념을 키우곤 했었는데, 주식으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국민주로 올라선 것은 맞는데 요즘 굉장히 또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도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설계 그리고 생산까지 모든 것을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인텔을 제치고 명실공히 세계 1위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위기론,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위기설에 이제 세 가지 요인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에서 메모리 쪽으로 이제 쏠림이 좀 크다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메모리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모리 외에도 여러 반도체 사업을 말씀드렸듯이 하고는 있지만 경쟁력이 아직까지 메모리만큼 충분치는 않다라는 그런 첫 번째 요인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이제 열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파운드리인데, 이 파운드리 부분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는 점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제 수율 문제, 수율이라고 하면 생산 제품 중에 이제 정상품, 양품 비율을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낮다라는 설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곤욕을 치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퀀텀탑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4나노 파운드리에서도 당초 예상만큼 수율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의문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특히나 이 파운드리 첫 번째 기업인 TSMC와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미세 나노 공정에 있어서 이런 수율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점도 좀 위기설에 좀 부채질을 하는 그런 요인으로 나타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업계에서 M&A 같은 것으로 역량을 더 높여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은 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지지부진한 것도 요인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마지막으로 단행을 했던 대규모 M&A가 2016년에 9조 원 들여서 인수를 했던 하만 인수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좀 전무한 상태이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M&A에 대한 의지는 엿보이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매물로 나온 기업들의 가치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 삼성전자
경쟁자에 대비해서 경쟁사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M&A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 예. 여기서 좀 뒤처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위기론을 부채질을 하고 있고 결국에 주가까지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 역시 굉장히 답답하죠. 29일 4월 이제 마지막쯤에 예. 4%대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외국인이 좀 들어와 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전일에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2위 종목으로 좀 삼성전자가 이렇게 거론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은 또 좀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7만 원대 이하 흐름이 장기화되면서 주가 역시 좀 답답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주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한 6만 8천 원대로 떨어졌다가 올라왔던 게 한 10월 27일이었나요? 네. 8만 원대로 또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8만 전자였는데 지금 시점에 다시 6만 7천 원대로 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서도 최근 주가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짚어드리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가 주요 임원진들에게 자사주 매입을 독려를 하고 있다는 예.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지난달 말 이메일 공지를 통해서 최고 임원은 당연히 포함을 해서 주요 임원진들, 부사장급 이상들한테 보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회사를 대표하는 임원들이 당사 주식을 매수를 한다면 이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대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다라는 내용을 담은 그런 서신을 보내게 된 건데요.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 회사 안팎에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위기론을 당연히 삼성전자가 인식을 하고 있다. 좀 이것을 첫 번째로 파악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이제 저가에서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이것을 좀 반전시켜 보려는 그런 의도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사점은 경영진의 이제 주식 매수가 좀 책임 경영에 대한 시그널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둔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실제 이 삼성전자가 2017년 이후에 자사주 매입을 단행을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일단 올해 초에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향후 이 잉여연금으로의 50% 3년 동안 이것을 이제 주주 환원으로 이용을 하겠다. 그리고 배당 규모 역시나 정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주주 환원책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이제 주주 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십조 원의 재원을 드려야 하는데 회사 내에서 좀 이러한 결단을 내릴 만한 것이 좀 부재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이제 특별 사면이 조금 물 건너갔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수순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복귀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쉽지 않은 흐름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실적 부분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2-3분기가 우려된다.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또 올라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또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은데요. 일단 파운드리 격차 축소라든지 좀 의미 있는 성과들이 확인이 되어야 이 중장기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소폭 낮아질 것이다. 반면 우리가 열심히 좇고 있는 TSMC 같은 경우는 소폭 늘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좀 위기론이 더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몇십 년 앞서 있던 TSMC가 이 삼성전자의 격차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이쯤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얼만큼 삼성전자가 얼만큼의 기술로 이 격차를 빨리 어떻게 축소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좀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계속 수율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임원진 쪽에서도 이제 컨퍼런스 콜 통해서도 굉장히 해명을 하고 나서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최근 시장 우려가 과도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탑티어 고객들과 잘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기술적인 자신감도 좀 보여줬는데요. 예.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가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얼마나 기술적인 그런 우위를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제 미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먹거리를 선점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중요해지는데요. 제가 또 이제 표로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예.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DX 부분에서 CEO 직속으로 TF팀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여러 내부 주요 인물들이 차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결국에 이것으로 보면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5G, 메타버스 이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좀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M&A 부분도 좀 위기를 부치질하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M&A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장기 성장 전망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예.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고요. 한편 이제 별개로 간밤에 나왔던 소식이 이 미국의 통신 사업자 DC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는데 대규모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삼성전자가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1조 원대 규모 빅딜이고요. 이번 계약으로 하여금 이 삼성전자가 미국의 5G 전국망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DC사가 내년까지 미국 인구 70% 정도를 커버하는 5G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다고 하는데요. 최대 통신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런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 요인입니다. 네,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지, 기술적으로 우위를 어떻게 선점할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 전망은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재작년, 작년 뭐 우리가 앞서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주로 떠오른 이유가 그만큼 많이 또 요즘 했기 때문이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불안한데 삼성전자 자녀에게 물려줘도 괜찮은 주식인지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박앵커의 답변은 제가 따로 듣도록 하고 예. 좀 살펴보니까요. 내부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외적인 요인들이 아직까지 좀 산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내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의견은 유지를 하지만 목표가를 하향하는 추세가 지난달부터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이제 공통적인 의견을 좀 살펴보니까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좀 해결돼야 할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수급적으로 얼마나 뒷받침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고객사들과의 제품 수요 측면에서 얼만큼 이제 수치로 찍히는지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바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연구원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평가 측면에서는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바꿔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유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슈팅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는 관점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래도 오늘장에서는 미미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안간힘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삼성전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